차량 탈취제 화재와 화상 경찰 치료. 2015년 4월 9일 뉴스를 보면 자동차 송풍구에 탈취제를 뿌리고 시동을 켜는 순간 차량에서 불이 났다. 차량용 탈취제와 화재와의 연관성을 실험해 보니 블랙박스 같은 전기 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를 만들고 탈취제를 뿌리자 곧바로 불길이 치솟는다. 분사를 멈춰도 연기는 계속 피어오르고 불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진다. 실험 시작 8분여 만에 차량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다. 대전 북부소방서 화재조사반 길송호 씨는 탈취제에는 충전재인 LP가스와 인화물질인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어 작은 불꽃에도 차량 화재를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였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스파크가 발생하면 인화물질이 되고 공기 중에 2%만 포함돼도 폭발할 수 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같은 전기 장비가 많기 때문에 스파크의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탈취제 사용 후에는 차량을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불이 붙지 않는 질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양을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 화재가 나면 재산 손상도 발생하지만 화상으로 흉터가 남아서 더욱 고생을 하게 된다. 화상 흉터는 몸의 고생보다 마음의 고생이 더 심해진다. 이런 화상 흉터는 진피 콜라겐을 성공적으로 끊어 재배열시키는 이미지 한의원의 BT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